저희 여러분 그레이 형은 이따가 제가 땡기면 다시 불러올게요. 반갑습니다. 집에 안 가셨네요. 여러분 사실 그 오늘 원래 이하이 씨가 라인업에 있었잖아요. 지금 오히려 저 아프셔서 못 나오셨는데 원래는 그렇다면 이하이 씨가 나왔다면 저는 음악으로 그러니까 토크를 먼저 안 했을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등장하는 그 이미지 트레이닝한 등장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. 다시! 했었어요. 괜찮아!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. 대신에 여러분 저 처음 나온 것 같이 반겨줘야 돼요. 진짜 반겨줘야 볼게요. 알겠어? 외국인 형 한번 아니다. 그럼 저 들어갔다 다시 나올게요. 벌써 몇 년 전이네.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. 기뻐 그리고 다행이야.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라. 심장 위에 쌓인 먼지. 서른쯤에는 아저씨들의 노래였는데 이제 가사 하나하나 죄다 와닿기만 해. 표정도 여전히 작업실 안에 물을 위해. 달라진 건 더 이상 졸지 않아. 도대체 모든 price tags 전부 다 덕분이라고 생각해. 언제 한번 밥이라도 사야 하는데 아무것도 hey, 해줄 수가 없어서 마시던 맥주잔을 눈물로 채웠었지. 오랜만이야 진짜 웃음은 나와 본 것 같아. 아직 못한 말 다 하게 된 것 같아. Hey. 그땐 몰랐지만 함께한 시간은 다 소중한 것 같아. 그 계절은 여기 아직도 남아있는데 나 기억 못해도 돼. 너무 좋아. 내가 기억할게. 오랜만이야 진짜 웃음은 나와 내가 떠올라. 오랜만이야 야 오랜만이야 손가락을 줘. 이게 얼마 말이야. 언제 봐도 너 어제 본 것 같아. 반갑습니다 여러분. 로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많이 오셨네요. 오랜만이죠? 이제부터 공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 간단하게 도와주실 게 있어요. 네. 다섯 글자만 불러주면 돼요. 다섯